Hello everybody, 여러분 삶이 안녕하신가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잖아. 길게도 얘기하고 짧게도 이야기하는데 영어에서 줄고 짧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내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가래떡처럼 길게 길게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 지적이고 조금 영적이고 품격 있는 그런 문장들을 말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조금 멋지게 말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한국어로 우리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만약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넌 얼마든지 우리와 참여해도 돼. 너의 전문성과 열정이 효과를 낼 거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거야. 자, 이런 말을 동료에게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어. 우리 같이 한번 길게 말해볼게요. 이 문장을 영어로 말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세 가지 주옥 같은 표현들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표현은 If everything goes according to plan,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If everything goes, 모든 게 가는 거야. According to plan, 계획에 따라 간다면 간다는 게 여기서 진짜로 뚜벅이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진행되다 라는 말입니다. 그쵸? 뚜벅이 저 뚜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표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You are, 줄여서 you're more than welcome to 동사. You're more than welcome to 동사 무슨 뜻이죠? 넌 얼마든지 뭐뭐 해도 돼 라는 뜻이에요. You're more than welcome to, 더 more than welcome to, welcome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너를 환영해. 그러니까 얼마든지 너는 뭘 뭐 다 해도 돼.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질러 질러.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될 표현은 do the trick. do the trick. 효과가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trick. trick은 여기서 요령, 속임수, 마술 이런 뜻이 있는데요. do the trick이라고 하면 마치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서 do the trick. 효과가 있다. 라는 뜻이 완성됩니다. 효과가 있다. Do the trick.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다. 목적을 달성하다. 이런 뜻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If everything goes according to plan, you're more than welcome to. 그리고 Do the trick을 활용해서 멋진 문장 같이 만들어 볼게요. 만약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배웠습니다. 어떻게요? If everything goes according to plan. 만약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좋겠죠. 하지만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그렇죠? If everything goes according to plan, 넌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참여해도 돼 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얼마든지 뭐뭐 해도 돼. 너는 welcome 이상이야. More than welcome이야. You are more than welcome to 우리를 join해. Join us. Welcome to join us 라고 합니다. 앞에 붙여볼게요. 만약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넌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참여해도 돼. 어떻게 얘기하죠? If everything goes according to plan, you're more than welcome to join us. 자, 이런 문장을 상대방이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초콜릿바라도 하나 사주겠죠? 그리고 이어서 너의 전문성과 열정이 효과를 낼 거고. 자, 전문성 열정. 이 단어는 진짜 keep in mind,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전문성과 열정이, 이게 주어져. Your expertise. expertise. T에 강세 있죠? expertise가 바로 너의 전문성이란 뜻입니다. expert. expert라고 하면 전문가죠. 그쵸? expert라고 하면 전문가인데 expertise라고 하면 바로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I-S-E로 끝난다고 해서 S 발음이 아니라 Z 발음 나옵니다. expertise. your expertise and 그리고 너의 열정 요 빼주고 enthusiasm. enthusiasm 챙겨주면서 enthusiasm 효과를 낼 거래. 바로 do the trick 쓸 거야. 낼 거다 미래. will do the trick. 그러니까 효과를 낼 건데 다시 말해서 목적을 달성할 거다 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요. will surely. 확실히 do the trick. will surely do the trick 이라고 하면 확실히 목적을 달성할 거야.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your expertise and enthusiasm will surely do the trick. 너의 전문성과 너의 열정이 will surely 정말로 확실히 do the trick. 효과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and로 받아칠게요. 문장 끝난 게 아니야. 우린 고품격 another level 영어를 하니까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거야. 와, 아주 멋진 말입니다. 너의 전문성과 열정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거야 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your expertise and enthusiasm will 써야 되네요. 아니에요. 반복되니까 빼버리고 and make만 챙겨줄 겁니다. and make 사이에 your expertise and enthusiasm will이 생략된 꼴이에요. 자, 여기서 make 사역 동사를 쓸 겁니다. 여러분 사역 동사 다들 한번 들어보셨죠? make A, B라고 하면 A를 B하게 하다. 프로젝트를 a success, 성공적으로 만들다. make this project a success,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거야, 성공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성공으로 이끌 거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and your expertise and enthusiasm 생략해 주세요. will까지 생략해 주시고 make this project a success, 너가의 그런 전문성과 열정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거야 하면서 사역동사 make까지 챙겨 썼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문장을 만들었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여러분 반복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말하면서 진짜 이런 상황을 써야 될 때 한번 질러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영어로 말하면서 해석을 하고 또 영어로 샬라샬라 말해 보도록 할게요. If everything goes according to plan, you're more than welcome to join us.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If everything goes according to plan, you're more than welcome to join us. 너는 환영하는 것 이상이야. 그러니까 넌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join, 참여해도 돼 라고 해석되죠. If everything goes according to plan, you're more than welcome to join us. Your expertise and enthusiasm will surely do the trick and make this project a success. 자, your expertise. expert 자체가 전문가다. 여러분도 이제 전문가가 되고 있어. expertise. Z 발음 챙기면서 너의 전문성과 and enthusiasm. enthusiasm 막 튀기면서 제 애가 잘 못하는 쓰리 발음, 그쵸 번데기 발음. enthusiasm will surely 확실히 정말로 do the trick. 효과를 낼 거야.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할 거야. and 그리고 너의 전문성과 열정이 will 뺄게요. your expertise and enthusiasm will 사역동사 make를 써서 make A, B 쓸 거예요. A를 B하게 하다 기억해 주세요. make this project a success.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훌훌 말해 볼게요. 같이 한번 말해 볼까요? If everything goes according to plan, you're more than welcome to join us. Your expertise and enthusiasm will surely do the trick and make this project a success. 이쯤 되면 여러분도 거의 다 외우셨죠? 아직 못 외웠다.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서 보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영어 선생님이시거나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클래스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Real Teaching 온라인 테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수료하시면 테솔 수료증도 준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Real Teaching 검색해보세요. 롯데라 알고는 여러분 사랑이자 희망이자 배려이자 그리고 제 월급이기도 합니다. Then everybody else, see you next time. Cheers.